자, 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세트포인트에 대한 질문이 댓글에 올라와서 만드는 세트포인트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 세트포인트라는 말은 사용하는 사람마다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몸이 기억하는 체중이 있다라는 의미와 몸이 목표로 하는 체중이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일부 영상에서는 몸이 기억하는 체중이 있다라는 의미의 세트포인트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일부 영상 보고 싶으신 분은 오른쪽 위에 영상 링크 나가고 있으니까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세트포인트의 두 번째 의미, 몸이 목표로 하는 체중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고, 이 항상성 때문에 몸이 목표로 하는 체중, 세트포인트가 생겨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체지방이 10, 근육이 10으로 체중이 총 20인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가공된 정기 음식을 많이 먹어서 몸의 체지방이 20으로 늘어나게 되면 체지방 20, 근육 10으로 체중이 30이 되겠죠. 자, 10의 근육으로는 20의 체중을 받치고 움직이는 게 가능했는데, 근육이 작고 약한 사람이 무거운 바벨로 운동을 할수 없는 것처럼 10의 근육으로는 30의 체중을 받치고 움직일 수가 없게 돼요. 자, 여기서 항상성이 작용됩니다. 자, 항상성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10의 근육을 20으로 늘리려고 해요. 자, 이렇게 되면 체지방 20, 근육 20으로 체중이 40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몸의 체지방이 증가하게 되면 그 상태에 맞춰서 몸이 바뀌고, 몸이 바뀌면 체중이 변하는데, 이때 몸이 목표로 하는 체중이 세트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이 예시에서는 체중 40이 세트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체지방을 10을 늘리면 체중이 딱 10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라, 늘어난 체지방에 맞춰서 세트포인트가 형성되고, 그 세트포인트까지는 체중이 그냥 늘어나는 거야. 자, 이렇게 보면은 뭐 세트포인트랑 항상성이 굉장히 나쁘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꼭 살이 찔 때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반대로 살이 빠질 때도 적용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체지방이 20, 근육 20으로 총 체중이 40인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비정제 음식으로 식사를 해서 체지방을 10으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전체 체중은 30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20의 근육은 40의 체중을 받치는데 필요했던 근육이니까 체중이 30이 된 상황에서는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체중 대비 근육이 불필요하게 많은 상태가 된 거죠. 원래는 균형이 맞는 상태였는데 근육이 많아진 상태로 바뀐 거니까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은 다시 균형이 맞게끔 근육량을 줄이려고 해요. 그래서 근육이 20인 상태에서 다시 10으로 줄이려고 하는데, 이게 다른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체중을 줄이면 체중 근육이 손실된다는 현상이에요. 자, 체지방이 10인 상태에서 근육이 10으로 줄어들면 총 체중이 20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20이 세트 포인트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이어트로 체지방을 10을 줄이면 체중이 딱 10만큼 줄어드는 게 아니라, 줄어든 체지방에 맞춰서 세트포인트가 형성되고, 그 세트포인트까지는 체중이 그냥 빠지는 거야. 지금 예시에서는 체지방을 10을 줄였더니 체중이 20이 줄어든 거죠. 인터넷에서 다이어트 방법 이야기를 찾아보면 체지방 1kg는 7,700칼로리를 내니까 한 달에 체중 3kg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에 770칼로리를 부족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그럼 이게 틀린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체중은 체지방, 근육, 수분 전부에 영향을 받는 수치인데, 체중 3kg를 줄이기 위해서 체지방 3kg를 소비해야 된다는 말은 체중과 체지방을 똑같다고 가정한 건데,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가정이에요. 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저칼로리 식단을 하면서 내가 지금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음 영상에서는 이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영상이 두 개가 나오고 있을 텐데, 다음 영상이 완성되면 오른쪽에 나오도록 해두겠습니다. 오른쪽 영상이 세트포인트 3부 영상이 아니라면 영상을 아직 만드는 중이니까 며칠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